여자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당연히 선물 아니겠나? 선물? 왜 우리 누나도 남자친구가 선물해줄 때면 그날은 행복해 죽을락 하더라. 아참 내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처음엔 가볍게 초콜릿부터 선물하는 거지. 어떤데? 초콜릿? 그래 쌤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엄청난 선물 받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좋네. 역시 영식이다. 영식아 나 갈게. 야 어디 가는데? 아니 전쟁에 피가 가득한데. 응? 우야 어서오세요. 초콜릿이라? 이게 좋겠다. 이걸로 주세요. 아 1200원이요. 어? 민수? 민수야! 어? 네 선생님. 잠깐 나 좀 보자. 네. 선생님 무슨 일로... 설마 선생님 나한테 고백하는 건가? 민수야, 그게 말이지. 네? 어제 너를 본 순간. 네? 맞나 보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선생님. 어? 뭘? 아니,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를 도망가다니 못된 아이였구나. 어, 소연 선생. 걔 아, 그거 네, 2학년 때부터 도망 다녔어. 내가 걔 담임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너 내가 그만 도망 다니라 했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쌤. 민수야, 선생님은 교사가 되고 이 학교가 처음이거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부탁 들어줄 거야? 두근! 네! 착하네, 민수. 선생님, 그리고 이거... 이게 뭔데? 초콜릿이요. 이걸 왜? 선생님 먹으라고? 아, 내일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쌤 드시려고 사왔어요. 어, 고마워, 민수야. 어, 그렇다고 해서 여자 도망치면 안 된다? 잘 먹을게. 네. 이제 교실로 가봐. 수업 시작하겠다. 네. 뭐고? 민수야 오늘도 PC방 가야지. 나 안 간다. 뭔데? 안 간다고. 뭐? 천하리 겜돌이 민수 니가 PC방을 만화해? 야 너 김민수야 김민수 부산의 바이카 김민수. 그게 뭐 안 간다. 미안하지 마. 나 오늘 야자 하기로 결심했다. 얼라? 도대체 미쳤구나. 응? 올바른 학생이 되어야지. 너 혼자 가라. 뭐고? 니 배신자고? 에이씨. 도대체 얼마나 갈련지 내가 지켜본다. 며칠 동안 영식이 유혹을 버티며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야자를 도망치지 않고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권유했어요. 민수야 이제 야자 시간에 도망 안 치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공부를 좀 해보면 어때? 공부요? 너가 1, 2학년 성적을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 같더라고. 혹시 미래를 위해 공부를 조금 해보는 건 어때? 제가 공부는 안 해서... 아예? 예. 그럼 이번 모의고사도 공부 안 하고 볼 거니? 네. 이번 시험 50점 이상 받으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건 어때? 밥이요? 선생님이랑? 그래, 쌤이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뭐든 사줄게.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 해보면 어때? 너를 볼게요. 착하네. 고마워. 뭐야? 선생님이랑 단둘이 밥을 먹을 생각에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PC방, 축구, 모든 걸 내팽개 쳐놓고 집에서도 공부, 학교에서도 공부, 엄청 열심히 했죠. 마, 아, 치워라 이거. 마, 민수야, 너 재영씨인가? 조용! 엄마, 미쳤네. 야가 와이라노. 와, 니 드디어 미친나. 아니, 밥상에서 공부를 다 해. 와, 씨, 뭐고? 어머니, 아버지, 말 걸지 마세요. 저 공부하잖아요. 엄마, 아, 천분해. 아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조용! 아, 공부한다, 아이가! 비키자, 비키자, 우리. 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면 기특했는지 선생님이 찾아와 모르는 문제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선생님이 없을 때는 반에 있던 전교 1등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반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곤 했죠. 야, 진수야, 왜 정답이 이거냐? 아, 이건 말이지, 제대로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뭐? 잘 들어봐, 이건 X제곱에서. 그렇게 노력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저의 첫 번째 모의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얘들아, 시험 시작! 저는 무섭게 문제들을 풀어나갔고 결국 대망의 점수가 나왔죠. 영식이 13점. 공부 안 하니? 그리고 민수. 네! 제발. 민수? 51점? 네? 민수야, 해냈구나! 모두 박수! 와, 축하해!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점수가 51점. 턱걸이로 선생님이 말한 점수는 넘어섰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제 생에 처음 받는 점수지만 그보다 기쁜 건 선생님이랑 밥을 먹는다는 거였거든요. 이만하면 멋있어 보이나? 고등학생 안 갔지? 됐다, 가자. 늦겠네 이래다. 와, 선생님하고 데이트라니. 마, 죽일러! 선생님! 저 왔어요. 왔어?